자,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단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거의 4%에 넘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하루가 지난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다우존스 지수는 0.19% 하락을 멈추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33,301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2%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48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에 큰 하락률을 보인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기술주에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가 싶으면서 나스닥도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다시 조금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큰 하락 이후에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어제 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성장을 기대가 된다라는 해석들이 나왔고요. 반면에 또 오늘 여러 가지 실적들이 나왔죠. 어제 구글의 알파벳도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났고 오늘 조금 전에 플랫폼, 메타 플랫폼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일단은 실망스러운 실적이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수와 그리고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도 보겠습니다. 오늘 11개 업종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고요. 11개 업종 가운데 7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4개 업종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어제 실적 발표한 구글의 알파벳이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메타 플랫폼도 장 마감할 때까지는 하락폭이 크게 나오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반면에 소재와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했고 경기 소비 섹터, 기술주들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